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천일 동안 영어 공부해보기. 오늘은 벌써 80일째입니다. 시즌 3입니다. 찬의 일기. 오늘은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 172쪽, 174쪽, 그리고 175쪽 단어를 암기한 다음 암기한 단어를 가지고 영장 연습을 했고 독양 영문법으로 말하기 훈련을 하였다. 선생님이 한글을 눈으로 스캔하는 순간 바로 영어로 바꿔서 입에서 톡톡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주문하셨다. 오늘의 일기 끝. 자, 단어 체크하고 영장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입으로 먼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공부를 하시고 시청을 하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찬 영어 천일 동안 영어 공부해보기는 다른 일을 하다가 머리 식히로 들어와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시청하러 시간을 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식히로 들어온다 보다는 공부를 하러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효과적인 영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어 체크 영장 연습 하겠습니다. 자, 기초, 기본, 원리, 이런 단어, 원칙, 기본, 기본, 원리, 기초, 그렇습니다. basis, basis. 자, 1번 영작. 잘된 결혼의 기본은 신뢰죠. 네, 그렇습니다. 시제가 현재시예요. 신뢰다, 신뢰죠, 신뢰다. 예, 현재시고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비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잘된 결혼, 잘된 결혼. 뭐 이거는 good marriage 정도로 해보면 되겠죠. 예, 기본, 이거의 기본이니까 of를 써가지고 the basis, basis of a good marriage, marriage. 얘가 이게 이제 주부죠, 주부. 예, 잘된 결혼의 기본은 is 신뢰, 신뢰가 영어로 그렇습니다. trust, T-R-U-S-T.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The basis of a good marriage is trus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편. 자, 동사로 우송하다. 그렇습니다. 붙이다. 우송하다. post. P-O-S-T. 이거 있죠. 우편. 자, 2번. 그는 그것을 우편으로 보냈다. 자, 시제가 보냈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자, 그는 보냈다. 그것을 우편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가 보냈어요. 보내다. send, sent, sent니까. 과거니까 sent. 그것을. 우편으로 그러면 by post 이렇게 버스로 by bus 이렇게 하는 것처럼 by post 우편으로 예, 그런 뜻이죠. He sent it by post. 자, 전투 싸움 전쟁 그러면 그렇습니다. battle 연음하면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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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의 예, 수백의 그렇습니다. hundreds of, H-U-N-D-R-E-D, S 붙이고요. of하고, 라랄라. 불특정, 수백의, 수백 명의 사람들, 그러면 hundreds of people, 예, 이렇게 하고요. 수백 개의 상자들, hundreds of boxes,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영작.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 전투에서 죽었다. 동사는 죽었다. 자,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자, 주어는 이제 수백 명의 군인들. 이게 주어죠. 예, 수백 명의 방금 배웠으니까. hundreds of. 자, 군인은 soldier죠. soldiers. 이렇게 하면 되겠다. H-U-N-D-R-E-D. hundreds of. S-O-L-D-I-E-R. soldiers. 이렇게 복수로. hundreds of soldiers. 죽었다. 예, 그 전투에서.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죠. 예, 죽었다, 그냥 죽다라는 단어가 die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자연스럽게 죽은 건 아니고 전투 싸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예, 그래 이럴 때는 이제 과거 시제니까 일단은 예, were killed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kill이란 단어 써서 수동으로 써주는 게더 맛깔나죠. were killed, killed.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in the battle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Hundreds of soldiers were killed in the battle. 자, 그다음에 자료, 서류철. 맞습니다. File, file. 자료, 서류철. 자, disk, 저장판, 원반, 레코드.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disk죠. D-I-S-K, disk. 둥글게 생긴 원반, 레코드. 예, 이런 것들을 저장판 디스크 있죠? 예. 자, 4번 영자 갑니다. 이 디스크에 당신의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지금 없네요. 예,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들어가고요. 주어는 없어요. 당신의 파일들을 여기 하는 거 보니까 주어를 you로 잡으면 되겠네요. 당신은 저장할 수 있다. 당신의 파일들을 이 디스크에 이런 순서로 영어식 순서로 배열을 해보면 되겠죠. 자, 당신은 you. 자, 시제가 조동사가 can이 들어갑니다. You can 저장하다. store가 저장하다죠. store. 뭐를? 당신의 파일들을 your files 어디에? 이 디스크에. 이 디스크에 그럴 때 on 써가지고 예, on this disk.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자, you can store your files on this disk.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혜택, 이득, 연금, 동사로 뭐뭐에게 이롭다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benefit, benefit, benefit. 이익, 혜택, 이득, 연금. 뭐뭐에게 이롭다. 동사로는 예,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5번 영작. 나는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아왔다. 받아왔다. 자, 현재 완료로 쓰면 좋겠죠. 받아왔다. 그랬으니까. 자, 혜택을 받다. 그러면 have the benefit of 뭐뭐의 혜택을 받다. have the benefit of 이런 표현이 있고요. 주어가 이제 나는 이제 나가 주어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현재 완료라면 have는 습관적으로 들어가고 pp가 들어야 되죠. 예, 혜택을 받다 그러면 have the benefit of, have the benefit of 그랬으니까 have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네요. 예, have, I've had the benefit, benefit, benefit of 좋은 교육, a good 교육이 뭐죠? education, education. 그렇죠. 영작의 기본은 이제 문법 실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감각이 좀 있어야 좋습니다. 우리말 감각이 있어야 되겠고,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단어들이죠. 단어들, 표현들,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예, 영작이 돼서 그게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지면 그게 예, 말하기가 되는 거죠. 영어로 말하기. 그리고 이제 그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말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연설로 혼자 하는 것은 연설이라 그러죠. 막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그 말에 대한 답을 하거나 제스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막 암기해가지고 자기 걸로 돼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그게 대화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공부에 기본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듣기가 우선이 돼야 되죠. 듣기가. 듣기는 이제 말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만 가지고 입에 익혀가지고 말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양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전혀 쓰지도 않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식들을 이 사람이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많은 표현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듣기의 기본은 많이 읽는 거고, 많이 읽어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알아들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예, 항상 자기 또래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도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 말도 들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 무슨 뭐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깊이를 이해하고 감동하고 흥미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지적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의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휘력. 예.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 회화가 아니라 지식을 여러 개 서로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듣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듣기의 기본은 읽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읽기도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고도 바꿔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는 단기간에 끝난다는 게 불가능하죠. 평생 동안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말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신문을 보면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 막 찾아보고, 우리나라 말 신문도 그렇죠. 그 신문을 읽었을 때 그걸 다 이해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그 글이 전달하는 바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이 필요하는 거죠.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문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은 뭐 찾아보죠. 우리가 사전을 찾아본다랄지,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아서 그 어휘가 이제 새로 요즘에 나오는 시사적인 거라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게 되죠. 예, 그러는 것처럼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예, 언어가 어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식이 쌓이고 배경 지식 쌓이면서 이제 그 대화의 그 내용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 영어 회화, 그 일상 회화 이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 단어를 가지고 영작 연습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작을 빨리빨리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말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는 다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예, 사람마다 관심을 두는 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영작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말하기가 급하니까 말하기를 중심을 둬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영어 공부하는 그 방법과 집중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는 이 1000일 동안 영어 공부해보기는 전반적으로 모든 영어를 다룰 그런 그 과정을 거칠 건데, 지금 현재는 시즌 3으로서 영작 연습, 말하기 연습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본인과 공부의 방향이 지금 현재 맞다라고 한다면 단어 암기를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와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그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공부하다가 와서 아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하고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이 동영상은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시각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그래서 목소리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과외를 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하는 이한 1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딱 집중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딴 얘기 하느라고 시간 좀 많이 흘렀는데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멋무스 옆에, 멋무스 곁에 그러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beside가 있죠. beside, beside. 멋무스 옆에 이런 뜻이죠. 자, 6번. 찬이는 내 옆에 앉았다. 앉았다가 동사고요.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주어가 찬이죠. 그래서 찬, 앉았다. 앉다 그러면 sit down이죠. sit down. 이거의 과거는 set이죠. set down. 내 옆에 beside me, beside me 이렇게 찬 sit down beside me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명하다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explain, explain, explain 설명하다. 7번 영작. 나는 지아에게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자, 시제가 과거란 걸알수 있죠. 설명해 주었다. 내가 주어죠. 자, 나는 설명해 주었다. explained, explained. I explained 규칙을 그랬어요. 그러면 규칙은 the rule. 복수로 가봅시다. the rules. I explained the rules to 지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에게 뭐뭐를 설명해 주다라는 이거 사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삼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explained 지아 these rules.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I explained the rules to 지아. 이렇게 쓰셔야죠. 삼형식 동사다. explain. 자, 탄생, 출생, 맞습니다. birth, birth. 자, 8번. 크리스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다. 자, 시제가 과거예요. 눈이 안 보였다. 이게 과거라고도 볼수 있지만 지금도 안 보이겠죠. 현재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로 가야 돼. 그죠? 현재와 연관이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거지만 이게 현재하고도 연관이 있을 때는 현재 완료 시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동사가 아니죠. 형용사가 있어요. 그렇죠? blind라는 blind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의 맹인의 이런 뜻이죠. 일단 주어가 크리스니까 이 크리스가 크리스, CH, 크리스, RIS, 크리스. 이 크리스가 이제 현재 완료로 has been 있으면 되죠. been. 블라인드가 동사가 아니니까 비동사 들어가야 돼요. Chris has been blind. 자, 날 때부터만 남았죠. 날 때부터는 이제 from birth 이렇게 하면 되죠. from birth. Chris has been blind from birth.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뭐뭐 안다, 뭐뭐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 not과 any가 붙어가지고 not any longer 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뭐뭐 안다. 자, 9번 같이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그녀는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 시제가 과거죠. 참을 수 없었다. 여기도 조동사가 들어가네요. 뭐뭐 할수 있다 없다라는 can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참다란 단어는 그렇습니다. 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she 과거 시제니까 couldn't로 가야 되겠다. she couldn't stand, S-T-A-N-D. 뭐를? 고통을. the pain. she couldn't stand the pain any long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couldn't stand the pain any longer.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명사로 일,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맞습니다. matter, M-A-T-T-E-R.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이런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는 일, 문제라는 뜻이 됩니다. 자, 10번 명작. 그는 가족 문제로 바쁘다. 예, 바쁘다. 시제 현재예요. 근데 이 동사가 아니죠. 바쁘니 사실은. 바쁜 그러면 형용사니까 이제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he가 주어니까 he is busy. busy 이렇게 하면 되죠. he's busy. 가족 문제로 with family matters 이렇게 하면 되죠. family family matter 복수로 갑시다. family matters. he's busy with family matters.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이 마르네. 자, 물 좀 잠시 마시고요. 자, 비슷한, 마찬가지에, 똑같이, 같이, 이렇게. similar. 근데 이제 같이, 똑같이 여기 있어가지고, alike. 이걸로 갑시다. alike. alike. 비슷한, 마찬가지에, 예, 똑같이, 같이. 이런 뜻입니다. 자, 11번 영작. 그 새로운 자동차들은 모두 나에게는 비슷해 보인다. 자, 시제가 현재 시제죠. 비슷해 보인다. 현재 시제다. 뭐뭐하게 보인다라는 단어가 있고, 자, 그 새로운 자동차들은 모두 나에게는 비슷해 보인다. 자, 그 새로운 자동차들 모두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all the new cars 이렇게 하면 되겠다. All the new cars. 얘네들이 비슷해 보여요. look. 아까 비슷한 했었죠? alike. look alike to me.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자, all the new cars look alike to me.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하다, 부양하다 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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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영작 갈게요. 나는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 시제가 지지하지 않는다. 현재 시제고 부정문이에요. I don't support 어떤 그 한 정당, 원 정당은 우리가 political party라고 하죠. P-O-L-I-T-I-C-A-R party, P-A-R-T-Y. I don't support any one political party.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단어 따라서 therefore, T-H-E-R-E-F-O-R-E 이거 있죠. therefore. 자, 13번. 그 자동차는 더 작다. 그러므로 굴리기에 더 싸다. 다 시제가 현재 시예요. 더 싸다. 이것도 현재 시제고. 더 작다, 더 싸다. 여기 동사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비동사 쓰면 돼. 그죠? 자, 그 자동차는 더 작다. 이거부터. The car가 더 작아요. is smaller. S-M-A-L-L-E-R. 그러므로, and therefore.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더 싸요. 더 싸니 뭐야? cheaper, C-H-E-A-P-E-R. 뭐뭐 하기에, 굴리기에, to, 우리가 뭘 굴린다, 이제 운영하는 거 그런 거죠. 운영하다 단어가 있죠. run, 이렇게. 이 정도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The car is smaller and therefore cheaper to learn, to run, 이렇게. 여기 이제 and therefore, 이거 주어도 마찬가지로 the car is까지 다 걸리죠. The car is가 다 걸려서 cheaper로 연결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car is smaller and therefore cheaper to run.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하다. 그렇습니다.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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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이고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supply, 공급하다, 공급. 자, 14번. 우리는 학교에 책을 공급한다. 현재 시제. 동사 부분. 현재 시제죠. 우리가 주어. 자, we supply, supply. We supply books. 책을 학교에 to schools, school. 이렇게 써보면 되겠다. We supply books to schools. 이렇게. 자, 나누다, 분할하다 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divide, d-e-v-i-d-e. No. divide, d-i-v-i-d-e죠. divide. 분할하다, 나누다. 단위, 구성 단위, 부대, 한 세트, 그게 뭐 이거 유닛이라고 유닛, U-N-I-T, 유닛. 어떤 단위, 구성 단위를 얘기해요. 예, 물론 부대, 한 세트를 유닛이라고 하고 기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유닛 아시죠? 자, 15번. 그 아파트는 8개의 가구로 나뉘어 있다. 시제 현재 시제고요. 수동태네. 자, 그 아파트는 the apartment, apartment, building, building, the apartment building, 아파트를 the apartment building이라고 해요. 얘가 나뉘어져 있다. is divided, divided into 하면 이제 나눠진 이렇게 쫙 벌어지는 느낌이 나죠. 예, 몇 개로 8개의 가구로. 유닛스 유닛 8 유닛 이렇게 유닛 아파트가 있으면 그 건물에 한 가구를 다 유닛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건물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이 유닛은 또 어떤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 아파트 건물 이거 S로 안 붙어서 그냥 그대로 그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층층층에 이제 다 가구들이 있죠. 그게 8개가 있다는 얘기. The apartment building is divided into 8 units. 수동태가 나타내는 것은 동작을 나타낼 때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8개의 그 가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폭이 넓은, 폭이 얼마 얼마인 이란 단어. 그렇습니다. wide, w-i-d, wide. 자, 16번. 그 지진은 넓은 지역에 걸쳐서 느껴졌다. 시제가 과거고 느껴졌다. 예, 수동태죠. 그 지진, 이게 주어예요. 자, the earthquake, E-A-R-T-H-Q-A-K-E. The earthquake, 얘가 느껴졌어요. was felt. 남은 단어가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랬어요. felt 무엇에 걸쳐서 그럴 때는 이제 over를 쓰면 되죠. over er, 넓은 지역 지역은 이제 area를 쓰면 될 거고 wide area area 이렇게 보면 되겠다. the earthquake was felt over a wide area.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념, 신앙, 믿음이란 단어 맞습니다. faith, f-a-i-t-h, faith, 신념, 신앙, 믿음, faith. 17번. 나는 그의 능력을 크게 신뢰한다. 현재 시제란 걸 알 수가 있죠. 나가 주고요. 자. 나는 신뢰한다. 크게 신뢰한다. 그냥 간단하게 자, 크게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많이 뭐 이렇게도 바꿔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아까 이제 신뢰하다라는 동사를 쓰라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나왔던 faith를 쓰라라는 그런 얘기죠. 예, faith 이거 신념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말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자 내가
큰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세요. 그래서 표현이 have 크게 실린다. 크게라는 great, G-R-E-A-T, have great faith, F-A-I-T-H, in 이런 표현이 있어요. have great faith in 그러면 뭐뭐를 크게 신뢰하다. 이렇게 번역으로 우리말답게 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have great faith in 그러면 뭐뭐를 크게 신뢰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크게 신뢰한다 그랬으니까 I have great faith in 그의 능력, his ability, ability, 이렇게 ability, 능력. 예. I have great faith in his ability.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쓰는지 많이 알고 있으면 참 좋죠. 영작하게. 자, 그 다음에 정확한이란 단어, 정확한 맞습니다.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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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18번. 그녀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았다. 자, 기억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과거 시제라는 걸알수 있고, 일단 기억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꿔서 영어로 표현하기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그 패러프레이즈, 우리나라 말도 패러프레이즈 이렇게 할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훈련에 의해서 예, 숙달될 수가 있고 향상될 수가 있죠. 자, 그녀가 주어죠. 그녀가 과거 시제고 예, 기억할 수가 없었다라고 가봅시다. 자, she couldn't remember 그죠? remember 뭐를 정확한 날짜. She couldn't remember the exact exact 날짜가 데이트죠. 이렇게 She couldn't remember the exact date.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과 의사는 우리가 dentist, D-E-N-T-I-S-T, dentist 이렇게 하죠. 자, 19번 영작을 봅시다. 치과 의사는 그들이 치아만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뭔말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제고 뭔말 필요가 있다. 그러면 need to 동사원형. 그죠? need to 동사원형. 치과 의사는 a dentist, D-E-N-T-I-S-T는 뭔말 필요가 있다. needs to 볼 필요가 있다. need to see 그 사람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see the whole, W-H-O-L-E, person. 자, a dentist needs to see the whole person. 뭐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되죠. 치아만 아니라 not just their teer 치아 teeth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다. A dentist needs to see the whole person, not just their teeth.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기, 백년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century라고 하죠. century, century, 백년, 세기. 자, 20번 정자. 이 나무들은 몇 세기 동안 여기 쭉 있었다. 쭉 있어왔다. 쭉 있었다. 현재 완료라는 얘기죠. 현재 완료. 자, 이 나무들, 이게 주어니까. These trees, T-H-E-S-E, T-R-E-E. These trees has been, 아니, has가 아니라 have been. 여기에, here. 여기 쭉 있어 왔다. These trees have been here. 몇 세기 동안, 몇 세기 동안, for 쓰면 되죠. For, 몇 세기를 뭐라 그럴까? Several, S-E-V-E-R-A, several centuries, C-E-N-T-U-R-I-E-S.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these trees have been here for several centuries.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한, 짙은, 두꺼운 이란 단어 맞습니다. thick, T-H-I-C-K, thick, 두꺼운, 진한, 짙은. 자, 21번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이거 많이 쓰이는 격언이죠, 격언. 속담, 격언. Blood is thicker than water. 그렇게 하죠.
blurred is th er부터 가지고 than 비교급 blood is thicker than 뭐? 물, water 이렇게 blood is thicker than water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이런 뜻이 되겠다 자 편의하다 긴장을 풀다 그렇습니다 relax R-E-L-A-X relax 자 몸무스 사이에 몸무스 한 가운데 몸무스 가운데라는 단어 among, among A-O-M-O-N-G 몸무스 사이에 몸무스 가운데 예. 자 22번 긴장을 풀어 넌 여기에 친구들 사이 있잖아 예, 있어 이렇게 긴장 풀어라 relax relax R-E-L-A-X relax 너는 예, 몸무스에 있다 현재 시제죠 you are 친구들 사이에 among friends you are among friends A-M-O-N-G F-R-I-E-N-D-S here 이렇게 하면 되겠다 relax you are among friends here 자, 그 다음에 널, 판자, 게시판, 칠판, 이거 게시판, board, A-R-D, board, 널, 에? board 탄다고 하잖아요, 벌, 널판지, 널, 판자죠, 판자, board 이렇게 이사회도 되고요, 예, 게시판, 칠판, blackboard, 뭐 그럴 때 board 있죠, board, whiteboard, 뭐 이런 거, 게시판, board 자, 공고, 게시, 주의, 통지, notice라 했죠. notice, N-O-T-I-C, notice. 동사로는 이제 눈으로 보고 알아보다. 에? notice. 눈으로 보고 알아보다. 이걸 notice죠. 명사로는 공고, 응? 통지, 공지, 주의, 게시, 뭐 이런 거예요. 자, 공고하다 그러면은, put이라는 단어 가지고, put a notice. 공고를 붙이다, 게시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하다가 되지. Pro notice. 자, 3번. 이 게시판에 이것을 공고해도 되나요? 공고해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May를 써도 되겠고, can을 써도 되겠죠. Can I? May I? 이렇게 하면 되죠. 예? May I? Can I? 예, 다 되겠죠. 공고하다, 게시하다. Put. 자, 이것을 그러니까 put this notice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Can I put? May I put this notice? 게시판에다가 예? on the bo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May I put this notice on the board? Can I put this notice on the board?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 의식, 의례란 단어, ceremony. C-E-R-E-M-O-N-Y Ceremony 자, 약혼, 약혼, 약속, 예약 그렇습니다 Engagement E-N-G-A-G-M-E-N-T Engagement 약속, 약혼이란 단어 약혼, 약혼이란 뜻도 있다 자, 24번 결혼에 앞서 약혼식이 있다 약혼식이 있다 결혼에 앞서 약혼식이 있다 시제가 현재 시제고요 자 일단은 결혼은 이제 웨딩이죠 W-E-D-D-I-N-G 웨딩 결혼 결혼식이고요 약혼식은 engagement E-N-G-A-G-E-M-E-N-T engagement ceremony C-R-E-M-O-N-Y 자 문무 앞에 있다 약혼식이 결혼의 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거를 뒤로 빼가지고 자 더를 붙여서 the engagement ceremony 결혼식이 아니 약혼식이 결혼 앞에 와요. come 이렇게 씁니다. come comes라고 했죠.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comes 뭐 앞에 before before 뭐 앞에 the wedding wedd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the engagement ceremony comes before the wedding 예,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에 앞서 약혼식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engagement ceremony comes before the wedding.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제외하고 이거 있죠? 예, 무엇 외에 except라는 거예요. except, E-X,
CPT, except. 뭐뭐을 제외하고, 뭐뭐 외에. 이런 뜻이 되겠다. 자, 25번. 우리는 월요일 빼고 매일 영업합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자, 우리는 영업한다. 영업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 우리말 감각,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까? 영업하다. 가게를 열어놓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 we are open.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우리말이 어려워요, 우리말이. We are open. 그렇죠? We are open. 매일, 매일, every day, E-V-E-R-Y, D-A-Y, 그죠? 월요일 빼고, except, E-X-C-E-P-T, Monday, 이렇게 하면 되죠. We are open every day, except Monday,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영업하다, 여기에 말에 혼을 뺏기면 안 되겠습니다. 예, we are open,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영업한다, we are open. 자, 정치적인, 예, political, 아까 나왔는데 왜 저기 나와, PO, li political tisa political cal political 예, 정치적인 당 party party 이게 이쪽에 나와 있네. 저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죠? 예, 아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정당 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면 나는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 했었잖아. 그죠? I don't, D-O-N-T, I don't support, S-U-P-P-O-R-T, 어떤, any, 한, 정치적인 정당, political, P-O-L-I-T-I-C-A-L, party, P-A-R-T-Y, 여기 있었다가, 그죠? 나 기억력 좋네. 자, 그 다음에, apart, 아파트, 이것도, apartment, A-P-A-R-T-M-E-N-T, apartment building, B-U-I-L-D-I-N-G. 자, 아파트가 이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flat이라고 그러지, F-L-A-T, flat. flat이에요, flat. 자, 그릇된, 틀린, 부정확한, 거짓의, false가 있지, false, F-A-L-S, false, 잘못된, 틀린. 부정확한 거짓의 이런 뜻이 되겠다. 자, 26번 그는 경찰이 거짓 정보를 주었다. 시가 과거 그가 주었어요. He gave 경찰에 the police P-O-L-I-C-E 거짓 정보를 false information F-O-R-M-A-T-I-O-N 철창행 하려고 정보 거짓 정보 좀 이거 잡혀가죠. He gave the police false inform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광범한, 만연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Widespread. W-I-D-S-P-R-E-A-D. Widespread. 광범위한, 광범한, 만연되어 있는, 널리 보급되어 있는.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 전체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throughout. T-H-R-U-G-H. O-U-G. Throughout. 처음부터까지 뭐뭐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throughout. 자, 27번 그 계획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지지를 받았다. 과거시제로 과거시제로 그 계획은 the plan P-L-A-N the plan 지지를 받았다. received R-E-C-E-I-V-E-D received received 광범위하는 이제 widespread라고 했으니까 W-I-D spread S-P-R-E-A-D widespread support S-U-P-P-O-R-T the plan received widespread support 전국적으로 전 범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throughout T-H-R-U-G-H-O-U throughout the country C-O-U-N-T-R-Y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다. The plan received widespread support throughout the country.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 college, C-O-L-L-E-G-E, college, 대학교,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 변화, 다양성, 다양, variety, V-A-R-I-E-T-Y, variety,
다양한이란 표현, a variety of, 그죠? a variety, V-A-R-I-E-T-Y, variety of, 랄랄라, a variety of, 랄랄라, 다양한 뭐. 자, 28번. 그 대학은 엄청 다양한 의학 과정을 제공한다. 제공한다가 동사고요. 그 대학은 제공한다. 해보면, the college, C-O-L-L-E-G-E, 제공한다. offer, O-F-F-E-R, offers로 가야겠다. 3인칭 단수니까. offers. 엄청 다양한. 그냥 다양한만 그러면, a variety of,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엄청 다양하니까, a wide variety o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 wide variety of, V-A-R-I-E, R-I-E-T-Y, a variety of, a wide variety of, 뭐, 의학 과정이니까 language courses, L-A-N-G-U-A-G-E, courses, C-U-R-S-E-S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The college offers a wide variety of language courses.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 장소, 그렇습니다. location, L-O-C-A-T-I-O-N, location, 위치, 장소. 자, 중요한 역할을 하다, 그렇습니다. play an important role, 그죠? P-L-A-Y. play an important, I-M-P-O-R-T-A-N-T-R-O-L-E, role. 띄어서 이렇게.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결심하다, 그렇습니다.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결심하다, 결정하다, 라는 단어가 있고. 가치, 가격, 그러면 value, V-A-L-U-E, value. 자, 29번. 위치는 동네에서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치가. location, L-O-C-A-T-I-O-N. 얘가 주어고, 얘가 역할을 해요. plays an, 중요한 역할을 한다겠지. important, role 한다. R-O-L-E. lo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뭐 하는 데, in, 결정하는 데, 그래서 결정하다, determining, in determining, D-E-C-E, determine, D-E-T-E-R-M-I-N, D-T-R-M-I-N, 아니, determining, in determining, 시장 가치, market values, M-A-R-K-E-T, market value, market values. 나머지가 뭐가 남았어요? 동네에서, 그죠? 자, in a neighborhood, N-E-I-G-H-B-O-R-H-O-O-D, in a neighborhood. 자, lo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market values in a neighborhood.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인하다, 부정하다, deny가 있죠. D-E-N-Y, deny. Deny라고 안 읽어요. 예, 많은 학생들이 deny라고 읽어요. 얘를. deny. 자, 30번. 차는 자기가 그 돈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동사가 부인했다. 시제가 과거죠. Chan denied. Chan, D-E-N-I-E-D. Chan denied that 절. 그가 자기가 거짓말 했다라는 걸 had lied 그 돈에 대해서 lied about the money 예, Chan denied that he had lied about the money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로지르다 십자가 맞습니다. cross C-R-O-S cross 가로지르다 십자가 11번 도로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세요.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살펴라. 좌우를 살펴라 그랬을 때 look right and left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look 좌우란 것은 양쪽을 바라는 얘기야. 길 양쪽을 look both ways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look both ways 뭐 하기 전에? 뭐뭐 전에 그랬죠? Look both ways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네가 뭐 하기 전에 네가 건너다 cross before you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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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ad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the road.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 연습 끝났고요. 자, 이제 말하기 훈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훈련. 자, 입이 이렇게 쩍쩍 마르네. 자, 그녀는 일반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이야기했다. 자,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자, 5초 내로 말하라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She talked too much. 자, about it. She talked too much about it. She talked too much about it.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2번. 미안합니다만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I'm sorry, but could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m sorry, but could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3번. 제가 이 책들을 여기에 둘까요? 제가 뭐뭐 할까요? Shall I? 랄랄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Shall I put these books over here?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hall I put these books over here? 예. Shall I? Shall I? Shall I put these books over here? 예. 4번. 그는 영리한 소년이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일 때는 must have pp 요걸 가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He must have been a clever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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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5번. 그녀는 외출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전등들을 켜두곤 한다. 자, 시제가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써보면 되겠다. 뭐뭐 하곤 한다 그럴 때는 예, will 특별용법에서 현재의 습관을 나타낼 때가 있죠. 뭐뭐 하곤 한다. would 이거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 것처럼 will은 현재 습관, 뭐뭐 하곤 한다 그럴 때 will 쓸 수가 있겠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켜둔다 그럴 때 어떤 상태로 두다. leave 뭐뭐뭐 on 이렇게 on. on은 켤 때 on이고 off가 끌 때잖아요. 그래서 on 상태로 두곤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she will leave all the lights in the house on when she goes out.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she will leave all the lights in the house on when she goes ou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주어의 고집이나 거절, 경향, 습성, 부드러운 명령 등을 나타내는 will의 특별용법. 이거죠. 자, 여기는 주어의 고집이나 거절을 나타내는 will을 쓰면 되겠어요. 자, will을 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뚜껑 그러면 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탑. The top won't come off. Come off. Come off. 열리다. 예, 이런 뜻이에요. Come off. 열리다. The top won't come off.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7번. 너는 외롭거나 화나거나 두렵게 느낄지도 모른다.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 예. May라는 조동사를
한번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You may feel lonely, angry, or afraid.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You may feel lonely, angry, or afraid.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나의 아빠는 주말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곤 했다. 자, 과거의 습관이에요. 보곤 했다. 과거의 습관. would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My father would watch TV all day long. Every weekend. 자, 주말마다. Every weekend. My father would watch TV all day long. 하루 종일. All day long. Every weekend. Every weekend. 예, 주말마다. My father will watch TV all day long. Every weekend.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당신의 친절함에 아무리 많이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고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 canno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I cannot appreciate your kindness too much.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I cannot appreciate your kindness too much.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이 지역에는 과거에 세 개의 영화관이 있었다. 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 습관이나 과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이 있죠. used to, used to. 네, 이게 과거의 상태 또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used to를 써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뭐이 있다 그럴 때는 there is 랄랄라, there are 랄랄라 이거를 쓰는데 있었다 그랬으니까 과거의 상태라서 there를 쓰되 there used to be 이렇게 하면 되죠. There used to be three movie theaters 이 지역에는 in this ar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used to be three movie theaters in this area. 지금은 없어요. 자, 11번. 그녀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녀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시제가 현재예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가주어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이 얼른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It is important. 자, 가주어 이런 것을 생각해도 되고 대절을 갈 수가 있고요. 진짜적으로 대절로. 자, it is important that she understand. She should understand. It is important that she should understand. 자, 그녀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What her decision means. What her decision means. It is important that she should understand what her decision means.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우리는 그가 그녀를 죽이고 나서 자살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We believe that 생략할 수도 있고 We believe that he killed her and then
He killed himself.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we believe that he killed her and then he killed himself.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나는 머리를 잘랐다. 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제는 과거다. 그렇습니다. I got a haircut. I had haircut. I had my haircut. 다 되죠. I had my haircut. 나는 내 머리가 잘라지게 시켰다. I had my haircut. 한마디로 이발했다라는 뜻이 되고, 자기가 이발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에게 시켜가지고 자기 머리가 잘라지게 시켰다는 얘기죠. I had my haircut. 또는 I got a haircut. I got a haircut 그럴 때는 이제 haircut 그의 예, 명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I got a haircut. 14번. 이 책은 잘 팔린다. 자,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자, 그렇습니다. 의미는 이제 이게 수동이지만 형태는 이제 능동인 경우가 있죠. sale이란 단어가 팔리다는 뜻도 있어가지고 this book sells well. This book sells well. 이렇게 하면 이 책은 잘 팔린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나는 오래 운전하고 나서 피곤해졌다. 피곤해졌다. 과거 시제. 피곤해졌다. 과거 시제. 자,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I got tired. I got tired after a long drive.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오래 운전하고 나서 이 부분을 after a long drive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 got tired. I became tired. I became tired. I got tired after a long drive.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하기 연습도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단어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개구리 영단어 3300에 176쪽, 177쪽, 그리고 178쪽이 나온 단어예요. 자, 봅시다. 읽어만 보겠습니다. 예, course, 예, 강좌,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language course, 언어 강좌, 예, 언어 코스, 어학 코스. 그 다음에 universe, 우주를 얘기하고요. of one's own, 자기 자신의. 자, 실행하다, 의무를 다하다, carry out, 철저한, thorough. 그 다음에 조사 연구, investigation. 둘러싸다, 에워싸다, surround. 그 다음에 절벽, cliff. 모서리, etch. 자, 벌다, 일에서 얻다, earn.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화제, 논지, theme. 표현하다, 급행편, 급행의, express. 동료, 동업자, colleague.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다, 자르다, bow. 무대, 단계, 무대 올리다, stage. 미덕, 덕, 선행, 장점, virtue. 안내하다, 안내자, guide. 그다음에 한 잔, 한 모금, 음료, 술, drink. 그다음에 뇌, brain. 그죠? 뇌, brain. 융단, 융탄자, 깔개, carpet. 그다음에 임금, 급료, wage. 계속해서 뭐마다 keep ing 괴롭히다 뭐뭐를 귀찮게 하다 bother 각도 견지 관점 angle 그다음에 소개하다 도입하다 introduce 경축하다 기념하다 celebrate 기념일 기념제 anniversary 뭐뭐를 필요로 하다 take라는 단어가 있고요 연습하다 연습 실행 practice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시하다 점수 표시 mark 상품 물건 goods 가지, 지부, 지점, 분점, 브랜치. 나뭇가지 할 때도 브랜치지만, 분점 있죠, 분점, 지점. 예. 그다음 체크하다, 점검하다, 수표란 뜻이 있어요. 체크. 시력, 시각, 통찰력, 비전이 있고요. 비전. 빌리다, 바로. 사원, 절, 템플. 그다음 대리석, 마블. 울다, 눈물을 흘리다, 윕, 웹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우다, 싸움, 전투. fight, fought. fight, fought.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가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열심히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 있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즐기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